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11일이죠. 1위죠. 11일 대구시장 출마를 출마를 선언을 선언했습니다. 했습니다. 아마 이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광역단체장, 뭐, 시도, 이 기초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시군구 의원 뭐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일 먼저 단체장 출마 네, 선언을 선언을 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의 단체장 출마 선언을 놓고 아직은 당에서라든가 뭐 이런 데서 공식적인 뭐또 국회의원들도 아직 그 입장은 나타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에 그 댓글들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심술보 노여광 대선 때 분탕질만 하더니 네. 무슨 지금도 뻔뻔하게 벌써부터 대구시장 욕심이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뭐그 팬카페랄까 뭐 자기 그 인터넷 하는 청년들 그쪽에서는 아 이번에 대구시장 자리 갖고 차차기에 이제 차기가 되겠네요 예, 차차기가 이제 이제 차기죠. 차기 대선에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또 이렇게 찬성론을 펴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는 좀 양론이 갈라지고 있구만. 양론이 갈라지고 뜨거운 논쟁이 예. 붙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저는 우리 또 대구 예. 출신이니까 더잘 아시죠? 지금 이제 재수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실패했는데,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한 이틀 지났네요. 지금 며칠이 됐어?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유력한 후보 아니었습니까? 경선에서 떨어졌지만은. 후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도 자기가 대통령 후보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신천지가 달라 들어갖고 이게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 그 아닙니까? 정도 무게를 가졌으면은 이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었다. 좀 기다릴 필요도 있고. 강태공이 낚싯줄을 고든 낚시를 들이우고 몇십 년을 기다린 이유가 있죠. 자기의 진짜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를 기다린다. 시라는 게참 중요하거든, 정치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아는 게 저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된 것도 시를 잘 탔습니다, 사실. 그거지. 예, 시를 잘 탄다면 국민의 뜻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시가 있는데 근데 지금 홍준표 이제 의원이죠. 의원은 사실 지금 대구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경남지사를 했고, 예. 그런데 이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지역구를 옮겨 다니면서 국회의원하고 또 이번엔 이제 대구시장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시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빠른 거 아닌가. 이게 지금은 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자리를 잘 예. 잡고 하도록 그렇게 당에서도 도와주고 어른으로서 그러면 역할을 시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했지만 너무 좀 초조하게 이제 시가 자꾸 이제 54년생인가요? 이제 아마 차기에 가면은 2017이니까 73세 정도 4세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늦었죠, 사실은. 예, 늦었죠. 70대 넘어버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62세쯤 됐지 않습니까? 만으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64년생이었으니까 58세 되고 이런 이제 자꾸 젊어지는 이제 시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그 DJ는 이제 재수 삼수 이렇게가 됐다 하지만은 자꾸 이제 우리 이번에 그 표심이 2030이 움직였습니다. 2030 젊은 후보를 원합니다, 이제. 젊은 대통령.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다, 정치를 한다, 이 시대는 자꾸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 이런 거, 사실 고교수님 메타버스 아십니까? 뭐 잘은 모르시죠? 예, 잘은 모릅니다. 고교수님도 그렇게 될 정도로. 세상이 확확 변하는데 그렇고, 근데 무엇보다 떠나서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 중요한 영향을 가진 분들이 어떤 잡음 내지 말고, 아직 초반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됐는데,
이 국정 운영을 5년 동안 잘 수행해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역량을 모아줘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 뭐, 되고 시작할 수도 있죠, 물론. 있지만, 저는 자기 욕심 차리는, 자기 정치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이런 게 자꾸 눈에 나와, 들어요, 이게. 이게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좋아요. 자기 정치, 뭐, 정치는 자기 정치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정치, 때가 왔을 때 자기 정치에 그 주사위를 던지라 이거지. 아무 데서나 들어가지고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 던져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이게.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주사위를 너무 많이 던졌어요. 그게 근데 실속을 못 거뒀어요. 실패한 그 후보, 이런 걸로 계속 낙인 찍혔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있죠. 어떤 민심을 모으는데, 당심은 조금 모았을, 당대표도 해봤으니까. 이 민심을 모으는 데는 조금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시기를 잘못 택한 거다. 지금 그 대구시장 권영진이죠. 그게 지금 3선을 노리고 있죠. 그 외에도 대구시장 노리는 그 아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있을 건데, 여러 사람 있다고 저는 차라리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경남지사 했지 않습니까? 들었습니다. 경남에서 한다는 거는 그건 고향도 그 의령인가요? 의령이고, 그거는 저는 그게 있다고 봐야, 한다면은, 거기도 또 뭐, 차라리 무슨 경기지사를 한다면은 또 모르겠어요. 여기에 경기도에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사람이 마땅한 사실은 경기지사가 중요한 가장 자리거든요. 중요하죠. 서울시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더 크고요. 인구도 더 많고, 이번에도 근데 뭐,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가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보다도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다된 밥에 지금 숟가락만 들고 나서면 되느냐. 과연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홍준표 의원이 열심히 뛰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응원을, 없어요. 오히려 해방만은, 마지막에는 안 나왔잖아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는 그 유세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무슨 계속 저 이재명 쪽, 민주당 쪽 얘기하고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 했죠. 얘기만 해왔던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윤석열 후보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 뒷거래 하자고 얘기만 한거 아닙니까? 종로고, 대구, 공천권 행사하겠다고. 중랑구죠? 거기, 전략공천 해달라고 하고, 그 대구 중서구인가 그랬죠. 중랑구, 대구, 대구엔 중랑구가 없고요. 대구 중구인가요? 중구가 중서구가 아마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 중구, 거기 공천권 자기, 그 선거 사람, 선대자치위원장인가 뭐 했던 사람을. 그 구청장 하던 사람, 거기다가 좀 전략공천 해달라고 해가지고, 비난 많이 그것도 받고 얼마나 비난을 그만뒀죠. 받았습니까? 그 후에 상임 고문을 맡았지만, 결국은 지금 상임 고문 맡은 것도 대선에 도와주려고 해서 맡은 게 아니라, 그것도 안 맡고 이따가 대구시장 나간다 그러면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명분으로 건수 그걸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상임 고문 맡았고, 그 이후로 뭐헌 일이 없지 않습니까? 허다한데 대구 자기 지역에 가서도 무슨 표 달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속담을 자연뽕이라 그러는데, 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면은 자기 공을 또 내세울 거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니, 그렇게 밥상 상임 차려놓으니까 이제 고문을 했지 숟가락 들고 않느냐. 먼저 그러니까요. 그안 달라그러잖아요. 되면은, 만일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으면은, 봐라,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놔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자 많은 사람을 세우면 떨어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차기 그 대권 도전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은근히 그러니까요. 씻는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한때는 이게 그 민주당 사람인지 국민의힘 사람이 모르게 할 정도로, 지금 고교수님 말대로 그래 놓고, 지금 그 대통령 그 선거 끝난 지 이틀 만에 그 대구시장 나가겠다 그러면은 배은망덕, 염치가 사람이 그 염치가 없는 있어야죠. 거죠. 아니, 염치가. 열심히 도와주고 윤석열 후보 당선되는데, 진짜 그 분골 쇄신해가지고 했다 그래도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아니 지금 막 당선됐는데 거기다가 벌써부터 나 대구시장 나간다고 출마선언하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염치가. 예. 예. 더군다나 대구 하면 보수 심장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그 네티즌들 그 댓글 단 거 보니까 아니 보수 심장에 저런 사람이 무슨 보수를 상징하는 사람이냐? 어? 뭘 했다고? 그래 본인은 이제 자기가 뭐 보수 적장자고 뭐 진다고 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보수라는 그 보수의 어떤 그 이용하는 사람이었죠. 보수의 네. 그 어떤 그걸 자기가 물론 보수 진보는 아니니까 하지만 일종의 저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어떤 퍼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사이다 발언 이런 거 하는 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그 보수의 지지를 얻었었고 일정 부분 그랬는데 그걸 이번에 또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대구가 이번에 70몇 프로 나오고 한 거 보니까 내가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대구 민심이 예?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그 호감이었지 예. 어떤 그 보수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호감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본인으로서는 뭐 자기 국회의원에 다시 또 도전한다는 것도 남사스럽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차기까지 완전히 어떤 정치적 공백이랄까 그렇게 있다가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잊혀진 사람이 될 것 같고 뒷방 노인이 될 것 같으니까 대구시장이라도 딱 쥐고 앉아서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정치적 역량 그리고 그 지방에 있으면서도 이 언론을 또 활용하는 데는 이 홍준표를 따라갈 사람이 지금 그 경남지사 하면서 큰 뉴스가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보다도 더 났어요. 그 지금도 유튜브 계속 하면서 예. 어떤 정치적 주목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뭐 그런 진짜. 면에 있어서는 또 탁월한 정치적 그렇죠. 영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과연 대구라는 그런 보수 심장을 상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저는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에 네. 어느 정도 신망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이 맨날 해먹는 사람만 해먹느냐 좀 대구도 새로운 참신한 사람이 와가지고 역량 있는 사람이 와서 좀 새롭게 네. 대구라는 대구 TK가 광주하고 대구가 지금 뭐 뭐라 합니까 그 GRP라 그런가 네, 네, 네. 그게 지금 바닥질하는 거 아닙니까 좀 대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네. 두뇌를 가진 사람이 와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맨날 구태 의원하고 정치권에서 그냥 그 보수라는 그 어떤 그걸 이용해서 예. 그냥 무혈입성 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가 그 저기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 와서 예. 그 대형몰 쇼핑센터 예.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그 광주도 계속 민주당만 집권하니까 그러니까 뭐 해주냐 예. 대구 똑같아요 국민의힘 깃발만 꼽으면 되니까 예. 대구 좀 전에 말씀하신 대구가 지금 섬유산업 다 쇠퇴하고 예. 그 다음 4차 산업에 관한 이런 거 뭐 클러스터도 하나도 없고 예. 그 대구가 자꾸 지금 인구도 줄고 그 GDP 그것도 줄고 그래서 지금 대구 시민들도 보수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찍어주지만 어떤 신뢰를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데 이런 지 오래기 때문에 권영진 시장이라든가 그다음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면에서 그 진짜 새로운 인물이 공천을 받으면 좋을 건데 참 답답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대구도 새로운 그런 그 경제적 어떤 마인드를 마인드 예.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식견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이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내놓으면은 대통령을 생각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그 지역은 그냥 적당히 하면서 맨날 중앙정치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홍준표 의원이 대구 살리는데 신경을 쓰겠습니까? 차기 아니. 대통령 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까? 뻔하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홍준표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본인의 정치적 자유니까 누가 감나라 변하라 할 수는 없지만 네. 좀 민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독고다니 체질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참, 뭐, 또, 지난번 경선 때도, 아니, 그렇게 국회의원을 오래 하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했는데, 아니,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조경태 의원 한 그러니까요.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덕을 그걸, 쌓아요, 덕을.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걸 덕 말씀하시니까 어제 이제 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인터뷰한 사람이 전부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대학 동기가 3명이 나와가지고 예. 한 사람은 지금 아, 세 사람 다 변호사네요. 석동현 검사장 예.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가요. 시험 치는데 그 사법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서모 변호사로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한데 대구에서 결혼하는데 사법시험 며칠 전에 그 서모 변호사는 시험을 아주 빨리 됐어요. 같은 동기인데도 함지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떨어지죠. 그리고 그렇구나.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는 이제 강골 검사 이런 이미지만 있는데 사람을 모을 역량이 있더라고, 능력이. 아, 덕인이 예, 이제 덕이네요. 그리고 덕장이라니까요. 얼굴을 봐도 덕이 있게 보여요. 뭐 대통령 됐다고. 저번에 제가 얘기한 이 자리에 나왔어도 윤석열 후보 인상을 보는 게 대통령 관상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 제가 얘기를 관상을 볼 했죠. 줄 모르는데 그 정도로 이 덕이 있게 보이는 거 하고 진짜 덕도 있고. 근데 홍준표 의원은 있죠. 이좀 공격적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이 사람을 모으는데 자꾸 실패하는데 홍준표 의원 뭐 대구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덕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을 좀 모으는 게더 급한 일이겠더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 의원이 고영신 TV를 좀 봐야 할 텐데요. 예, 안볼것 같은데 잘안볼 코카콜라 것 한다고. 같습니다. 지난번 경선 때는 그쪽 사람들이 여기 또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현주 전 의원 또 예. 뭐몇 사람들이 여기 예. 왔습니다.